숲종이 친구들. 오늘은 색종이 한 장을 이용해 새 접기를 해볼게요. 앞뒤가 다른 무늬가 있는 색종이를 이용할게요. 먼저 세모로 반으로 접은 뒤에 중심을 향해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줄게요. 아이스크림 콘 모양의 위쪽에 튀어나온 세모를 뒤집어서 뒤로 올려 접어줄게요. 콘의 양쪽 모서리를 중심을 향해 접었다가 펴줄게요. 접었다가 펴서 생긴 선을 따라 바깥쪽으로 양쪽 모서리를 눌러 접어줄게요. 이제 새의 발을 접어볼게요. 콘의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모서리를 접는 선을 만들어 뒤쪽으로 접어줄게요. 양쪽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길쭉한 면을 따라 반으로 접어줄게요. 반으로 접어주면 새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제 새의 부리와 꼬리를 만들어줄게요. 위에 생긴 작은 세모 부분이 새의 머리가 될 거예요. 위쪽으로 튀어나온 모서리를 안으로 눌러 접으면 부리가 만들어져요. 뒤쪽에 길쭉한 세모 부분이 꼬리가 될 거예요. 여기를 머리를 향해 올려서 접어준 뒤에 다시 펼쳐서 안으로 눌러 접어주세요. 그러면 새 완성! 숙종이